3월 4일 목요일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나누기 전에 먼저 잠시 대한민국과 미국을 위해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3월 첫째 주 목요일 3월 4일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과 미국의 모든 위정자들, 대통령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이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깨닫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의지하며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며 모든 나라를 이끌며 모든 어려움들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그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이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사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사회의 전반적인 모든 것들이 정상적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특별히 대한민국과 미국의 모든 교회들이 다시금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런 날이 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후서 3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그 중에 오늘은 12절과 13절 말씀만 제가 대신 봉독하여 올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 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베드로후서의 마지막 장 3장의 앞부분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음 주가 베드로후서를 나누는 마지막 시간이 될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사도 베드로가 마지막까지 이 편지를 통해 당부하고자 하는 말을 집중해서 들어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편지를 받아볼 수신인들을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부르면서 주의를 다시 한번 이렇게 환기시키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와 베드로후서를 이렇게 나누면서 여러 차례 제가 나누었지만 이 두 편지를 읽는 내내 사도 베드로의 성도들을 향한 사랑하는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만약 그냥 성경 일독을 목표로 하고 빠르게 읽었다면 다소 지루할 수도 있었지만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 적게는 두 개 또 세 개의 절의 말씀을 일주일 내내 깊게 묵상하며 읽고 또 읽다 보니 반복되는 권면의 말들이 분명하게 깊은 사랑으로부터 시작한다는 것을 저는 매번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언급하고 있는 모든 이야기들이 교회 밖으로부터 오는 핍박과 고난에 대해 그리고 교회 안에서 거짓 교사들의 잘못된 가르침으로 인해 성도들이 영적으로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에 대해 다루고 있다 보니 사도 베드로가 너무나 안타까워하는 마음에서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 느껴졌고 그래서 지루함보다는 오히려 마음에 감사하는 마음이 더 깊어졌다는 것입니다. 성경책에 나와 있는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많이 사랑하시는지 그대로 또 성경에 써있기도 하지만 때로는 다른 방법으로 그 사랑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화도 내시고 책망도 하시고 때로는 이런저런 것들을 하지 말라고 하시거나 해야 한다고 명령을 내리시기도 하고 우리의 지식과 지혜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성경 구절들도 있지만 그 모든 것이 깊게 묵상하며 생각해보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에 하나님께서 기록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자신의 언어로 이 편지를 사랑으로 쓰고 있는 것 같지만 이 역시 하나님께서 사도 베드로를 통해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조심하라고 당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본문이 사도 베드로가 당시 초대의 교회의 거짓 교사들로 인해 어려움에 처해 있는 성도들에게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3장 1절에서 부르면서 시작하고 있지만 이것이 사랑하는 누구누구야 라고 지금 우리의 각자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부르시면서 사랑으로 당부해 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함께 말씀을 들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당부의 모든 말씀을 감사함으로 받는 저와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모든 분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3장 1절에 보면 사도 베드로가 이 편지를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쓴 목적이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려고 쓰는 것이라고 말해줍니다. 무엇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려고 한 것일까요? 지난 시간 2장 17절부터 22절의 말씀을 통해 거짓 교사들을 잘 살펴보면 그들은 생명을 주는 물이 가득한 샘이 아니라 죽음만이 존재하는 물이 없는 샘과 같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날 순식간에 사라져 우리들의 눈앞에서 사라지게 될 안개와 같은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에 사랑으로 기록하여 주신 한 글자도 허탄한 자랑의 말들이 아니고 거짓이 없는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온전하게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구약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선지자들의 말들을 개인의 육체적인 욕망과 이 세상에서의 탐심을 위해 사사로이, 교묘히 왜곡하여 성도들에게 전하고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요한이 기록한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5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에 대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보내지고 죄로 인해 절망과 어둠으로 가득한 이 세상을 예수님께서 빛으로 오셔서 환하게 비춰주심으로 구원과 영원한 생명의 길을 우리가 보게 해주셨는데 그것이 거짓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빛을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어둠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들은 말씀이신 예수님을 부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모든 것을 부인하고 있는데 그 중에 예수님께서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사 승천하신 것과 언젠가 주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시기 위해 재림하실 거라는 약속을 믿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거짓이라고 하며 조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이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서 그대로 적고 전하고 있는 사도들의 말들도 거짓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은 죽음과 절망만이 존재하는 물 없는 셈이요 또 안개와 같은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사도 베드로는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이러한 그들의 잘못된 점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고 생각하게 하려 한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내용이 오늘의 본문 3장 2절에서 4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제가 1절부터 추가적으로 설명을 하면서 다시 한번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이것은 구약의 말씀을 말하고 있습니다.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이것은 오늘날로 말하면 신약의 말씀입니다. 조금 전에도 제가 예로 말씀드린 요한이 쓴 요한복음과 같은 것이죠. 거짓 교사들은 예수님과 관련하여 쓴 모든 사도들의 기록이나 말들이 거짓이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3절입니다.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자, 이 말씀은 거짓 교사들이 조롱하며 말하기를 구약의 모든 조상들이 죽었어도 이 세상에는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았던 것처럼 너희들이 믿는 구세주라고 하는 예수가 죽었어도 똑같이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고 있지 않느냐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근거라고 말하면서 지금 거짓 교사들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 조롱하며 부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거짓 교사들이 주장하는 것을 사도 베드로가 이제 어떻게 반박하고 있습니까? 바로 그들이 사사로이 교묘히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것을 짚고 넘어갑니다. 5절부터 이제 7절의 말씀을 쭉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입니다.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의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를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의 핵심을 한 문장으로 말하라고 한다면 그들이 또 자신들의 거짓 진리를 주장하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편한 대로 왜곡하여 잘못 해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 즉 창세기 1장에서 기록된 대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거짓 교사들이 그 만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다는 사실은 빼고 지금도 만물이 그 창조될 때와 아무런 변함없이 똑같다는 것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후에 심히 좋으셨고 그래서 그대로 그것을 보존하고 싶으셨습니다. 지금은 비록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만물이 그 처음과 같이 아무런 일이 없었던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인간의 타락과 죄로 인해 세상에 물이 넘치게 하여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노아 시대의 홍수 심판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짓 교사들은 이 점은 언급하지 않습니다. 물이 빠지고 나서 세상이 다시 원래대로 돌아왔으니까요.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더 이상 물로 심판을 하지 않으시고 장차 불로써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을 심판하실 거라는 것은 언급하지 않으면서 예수님의 재림을 부정하고 비방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이미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통해 마지막 때에 심판하실 것을 사람들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요엘서 1장 15절에서는 슬프다 그날이여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나니 곧 멸망같이 전능자에게로부터 이르리로다 말씀하십니다. 말라기 3장 2절에서는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마지막으로 스바냐 1장 14절에서 16절입니다.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도다 가깝도다 가깝고도 빠르도다 여호와의 날의 소리로다 농사가 거기서 심히 슬피 우는도다 그날은 분노의 날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황폐와 패망의 날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요 나팔을 불어 경고하며 견고한 성읍들을 치며 높은 망대를 치는 날이로다. 천지가 창조된 것도 하나님의 뜻과 말씀으로 된 것이고 인류의 죄악으로 물러서 심판하신 것도 하나님의 뜻과 말씀으로 하신 것이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는 지금은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그때를 경고하여 주신 것과 같이 예수님께서는 언젠가 다시 이 땅에 오셔서 심판하시겠다고 하신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이루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짓 교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기 위해 다시는 물로서 심판하지 않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그 말씀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다른 말씀들을 모든 것들을 모르는 척 잊으려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저 사도들이 그 날이 도적같이 속히 온다고 말하는데 왜 실제로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냐는 것을 언급하면서 분명히 예수님의 사도들이 말하는 모든 것들과 특별히 예수님의 재림의 심판에 대한 것들이 모두 거짓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것이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사랑이라는 것을 모릅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죄 없이 그 모든 고난과 핍박을 감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시작한 은혜임을 모르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으신 하나님께서 지금이라도 당장 이 땅에서 죄악 가운데서 죄의 종노릇하는 모든 이들을 심판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는 날에 하늘나라의 영생을 소유하게 되는 것을 보기 위해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기다려주고 계시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다시 한번 이 편지를 읽게 될 성도들에게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8절에서 부르면서 이 이야기를 이제 시작합니다. 8절입니다.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할 때 우리의 생각과 상식 안에서 그분의 뜻과 계획을 이루어 가심을 이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천년이 길고 하루가 짧은 것은 우리의 생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천년이 하루 같은 분이시기에 우리는 재림이 더디어 오는 듯하지만 그건 제한된 우리 인간의 시간 개념에 가지고 우리가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그 천년은 우리와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실수를 저질러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저를 사랑하신다고 하시면서 왜 우리에게 코로나 바이러스와 같은 어려움을 주시고 계십니까? 왜 이 문제를 속히 해결해 주지 않으십니까? 어떻게 사랑하신다고 하시면서 1년이라는 시간을 우리가 이것 때문에 고통받게 하십니까? 또 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호의호식하면서 저렇게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런 실수는 거짓 교사들과 같이 성경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신 그 모든 것들을 잘못 이해하고 있거나 필요에 따라 왜곡하여 믿고 해석하고 우리의 삶에 적용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의도하지 않았을지는 몰라도 사사로이, 교묘히 하나님의 사랑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이어서 이렇게 말해줍니다. 9절입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우리는 주님의 약속이 더디다고 생각하고 때로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에 화를 내며 하나님을 원망하고 부인하기까지 하지만 그 모든 것이 우리를 위해 오래 참으시며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깊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한적인 우리 인간의 조급함과 편협된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고 있으니 이런 오해가 빈번하게 우리에게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항상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오해로 가득할 때에 너무나 당연히 너무나 자연스럽게 그 거짓 교사들의 유혹의 공격이 우리들에게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말하는 것이 나의 생각과 너무나 똑같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십중팔구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항상 천년을 하루같이 생각하시며 인내하시며 우리가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있는 반면 또 하루를 천년과 같이 생각하시며 언제 갑자기 그 심판의 날이 올지도 모른다는 것도 우리가 동시에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을 우리가 기다릴 수 있습니다. 에이 설마 하는 생각도 우리 인간의 제한적인 시간 개념으로부터 나오는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막 아침이 돼서 눈을 떴는데 아유 이렇게 이른 아침부터 설마 이제 우리 아이들이 학교를 졸업하고 새로운 직장을 얻고 결혼해서 결혼생활을 이제 막 시작했는데 설마 아직 그들을 교회로 전도할 수 있는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그 모든 생각들 그것 또한 역시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또 10절부터 이렇게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부러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부러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이 하늘에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눈 베드로후서 3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쓴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로 받게 되어지길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누구누구야, 나 여호와 하나님은 너를 이 세상 그 누구보다 사랑한단다. 그 모든 사랑의 고백들을 성경에 써놓았단다. 그것을 읽고 묵상하며 나의 사랑을 바르게 이해하고 알기를 내가 원한다.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하기에 천년을 하루같이 생각하며 네가 그리고 네가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이 나에게 돌아올 때까지 최선을 다해 기다리려고 한다. 그러니 속히 그들과 함께 나에게로 돌아와라. 그래서 그날에 그 모든 심판 가운데 승리하여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토록 나와 함께 살자. 여러분, 이 편지를 모두 마음으로 받아 오늘 하루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읽고 묵상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함으로써 우리도 하나님께 사랑의 편지를 답장으로 보내드리는 복된 삶을 살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심으로 인내하며 기다려주시니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 없고 부족한 인간의 생각에 또 제한된 그 공간 안에 하나님을 껴맞추고 가두어도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오해하며 말로써 행동으로써 실수를 할 때가 너무나 많음을 고백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런 우리들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들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새롭게 알고 바르게 알고 그래서 하나님께 그 사랑과 은혜를 감사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불신과 불만과 불평의 마음을 우리 모두에게서 없애주시고 그래서 그 어떠한 사단마귀의 공격에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언제 다시 오실지 모르는 그 심판의 날이 두려움의 날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이 계신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올라가는 복된 날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받은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를 우리들의 마음에 잘 담고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